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먼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지만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도가 굳어져 많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주체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공정위도 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